네, 어디 보면 되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김종인이라는 인물의 뉴스데스크요. 저희가 데뷔를 할 수 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가 열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한번 능력이 있는지 같이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종인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좋아라. 김종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좋다. 일단 예의는 바르네요. 선배님들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느꼈습니다. TV 속에서만 보던 대선배님들이 내 눈앞에 있구나. 난 이분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지? 긴장감과 설레임이 가득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이 참가자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굉장히 좀 다운된 느낌이었어요. 왜냐면은 조금 이제 아쉬운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김종인 연습생을 보면은 자세가 돼 있잖아요. 네. 어릴 때 발레 했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밟으면 아니까. 제가 다운된 분위기를 한번 업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는구만. 잘 부탁드립니다. 잠시만. 한 바퀴 돌아보세요. 뭐죠? 혹시 전신 성형하셨어요? 왜요? 사람이 이렇게 몸매가 완벽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 아웃도 있어요. 괜찮은 들어가 있어. 잘해.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눈부셔요? 아니에요, 라식 수술할 때. 아니 오늘 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네. 블라인드 평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괜찮네. 뭐 기대해 볼게. 그래, 화이팅이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서 이제 연습생들이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이제 막 자기 PR 능력부터 한번 그렇죠. 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약 8살 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했고요. 8살? 네, SM 대선배님이신 네. SM 대선배님이신 정말 대가수 엑소를 보면서 가수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엑소 좋았지. 네. 그랬구나. 마마 때부터 돈파이터 필링까지 전 앨범을 소장 중이고요. 그 노래를 알아? 네. 그 앨범을 보면서 저의 꿈도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누구를 제일 좋아했죠? 저는 모두가 최애였습니다. 아니야, 그건 안 돼. 한 명만 골라봐. 저는 개인적으로 키가 182를 넘어가면 약간 부담스러워서 달라! 지금 잠깐 몸이 안 좋아서 공석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일 존경했던 건 카이 선배님이었습니다. 선배님을 보기 위해서 오늘 온 건데 저 합격하지 않아도 돼요. 선배님! 사랑해요! I love you! 아이시테루 와이니. 그리고 저는 남들과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뭐죠? 손톱이 하나가 없습니다. 왜요? 손톱이 없어요? 손톱이 반개가 없습니다. 반이 없네. 손톱이 반개가 없다고요? 탈락. 왜 없죠? 손톱이 반개가 없습니다. 왜 없죠? 손 모양이 좀 기분이 나쁜 거 아니지? 뭐죠? 심사위원한테 지금 욕한 거 아니야? 손톱이 반개가 없습니다. 욕한 거 아닌가요? 춤추다가 그랬구나. 어릴 적 둘이의 사고로 손톱을 잃었지만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열정 넘치는 그럼 무슨 상관이야. 자, 이름, 나이, 입사 계기, 그리고 포부까지 한번 요즘 이제 PR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네, 한번 네. 10초 안에 모든 걸 다 해보세요. 10초. 자, 10초 제가 재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종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94년생이고요. 춤과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 건실한 청년입니다. 엑소를 보면서 꿈을 키워왔는데 엑소 선배님들 앞에서 저는 정말 꿈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네! 오케이. 네, 자기 PR 능력이 좋았어. 완벽해요. 네. 저는 또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뭐죠? 저의 정말 친한 동료들이 군대를 한 명 한 명씩 갔을 때 4년이라는 시간을 저 혼자서 감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외로운 시간을 꾹꾹 버텨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하고 이제 데뷔를 하면 군대 곧 가시겠네요? 그거는 좀... 저도 존경하는 선배님들 뒤를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합격! 오케이.
엑소 하면 위아원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 이런 자기 구호가 있잖아요. 아. 네. 인사 구호를 만들어보자. 종인이 카이만의 인사 구호. 아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오. 오. 그래서 혹시 따라해 주실 수 있나요? 오, 네. 해봐 해봐. 제가 카이코코로 하면 오픈마인드를 해주시면 갑자기 질문을 아, 네, 저도 일본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그런 매력을 보여주고 싶어서 카이코코로 카이가 열다란 뜻이거든요. 코코로는 마음이에요. 오픈마인드가 열린 마음이잖아요. 카이코코로 카이의 마음은 오픈마인드다.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면서 약간의 펀치라인 엑소 선배님들에게 다 배운 겁니다. 오케이. 일본어와 영어를 3개국어 가능한 친구들 해보겠습니다. 예. 카이코코로 오픈마인 어떠신가요? 약간 추구가 약한 것 같긴 한데 네. 네. 일단 뭐 요것까지는 뭐 인정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산이 얼마나 돼요? 연습실이 좀 이제 개선이 되려면 이제 카이 씨의 재산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집이 어디예요? 아 강남에 살고 있습니다. 와. 차 있어요? 차 있습니다. 한 대예요? 아쉽게도 한 대입니다. 아. 강남 사람들은 네. 그렇게 입고 다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잘 보이려고 아. 몸매가 좀 드러나는 옷을 입었어요. 아까 인사 구호 괜찮았는데 그런 네. 거 할 때 카이코콜 오픈마인드잖아. 네. 실제로 이렇게 옷을 다 이렇게 열고 막 그런. 죄송합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피드백 없을까요? 어 뭐야? 어. 너 내 피드백을 죄송합니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아주 주관입니다. 네네. 넘어가 됐어. 이제 네. 2번 가자. 자 세훈 씨가 한번 읽어보죠.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뭐 2번 타이틀곡 만무. 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걸 읽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 읽어주시면 돼요. 아 무대 매너 장학력이라고 합니다. 아. 네. 근데 세훈 선배님은 데뷔 11년생과 맞으신가요? 야 좋다 야 합격! 아주 되게 그 날카롭나요? 네 좋아요. 아 정말인가요? 네, 그 자꾸 코르파 하시는데 방송 중에 코르파 되는 건가요? 자꾸 코르파 하세요. 습관이에요 습관. 아 그래요? 네. 아 그런 건가요? 편안함. 아 네네. 아 진짜 11년 동안 변치 않.. 제 초심을 잃지 않아 진짜. 그런 사진 중요합니다. 흘러가신 대로 초심을 한 4살 때부터의 초심을 잃지 않아요. 흘러가요. 와 진짜 춤을 보는 건가요 지금?